복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이 작대기가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훅이 나고 이 어깨선에 걸리면 거의 스트레이트성,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슬라이스가 난다고 했습니다. 뭐 훅일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공을 끝까지 가운데다가 놓고 이 연습을 하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하려면 공을 오른발 쪽에 두면 몸 크게 움직이지 않고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오른발에 두고 치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운데다 같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측정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백스윙을 할 때 아무리, 물론 이렇게 절대 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렇게 백스윙을 낮게 들었다고 해도 공이 만약에 오른발 쪽에 있으면 가까우니까 바로 내려서 치면 돼요. 그런데 가운데 있으면 바로 치려고 하니까 공이 멀거든? 그러면 덤벼요, 그쪽으로 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제가 이거와 연관된 레슨을 요 다음에 해드릴 텐데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을 낮게 빼서 그대로 치면 푸시 드로우가 나서 굉장히 먼 거리를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제가 옥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렇게 낮게 했는데 자꾸 슬라이스가 나요 라고 하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백스윙을 하니까 막상 이 공이 멀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이동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머니까 이렇게 머리가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 궤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게 든다고 해도 엎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예요? 공위치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공위치. 자, 골프 스윙은요 완전히 기본 값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공은 오른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이 좀 좋아지고 어느 정도 뭐 골프를 친 사람들은 공을 가운데로 옮기거나 뭐 왼발에 놓고 쳐도 되지만 무조건 공은 오른발 안쪽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어떠한 오류가 없이 그리고 어떠한 뭐 그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 위치가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요 다음 레슨 시간에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아주 선생님들이 공식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몸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원칙적인 걸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분석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만 분석하면 뭐예요? 그걸 고쳐줘야지. 궁극적인 거. 왜 고정관념으로 그걸 지키냐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스윙이 낮으면 무조건 들어오가 나요. 그런데 저한테 고집을 부려요. 아, 저는 낮게 들었는데도 공이 자꾸 슬라이스가 납니다. 안 낮은 거라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 회전근계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낮게 해도 체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 한 개 칠 때마다 1mm씩 스윙을 낮추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럼 저 나중에 스윙 여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죠. 절대 못 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스윙은 계속 낮추셔야 돼요. 왜? 우리는 쫙 들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런 유연성도 없고 그런 다이나믹한 움직임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스윙 탑으로 가지 말고 다운스윙 탑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운탑에서 항상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큰 동작 없이 공을 때려서 감아 돌릴 수 있는 이 샷을 하자고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늘 샷 하나마다 1mm씩 낮춘다고 생각하고 공을 오른쪽에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좋은 스윙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